누가복음 15장의 비유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나? 우리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찾고 구원해요. 그 잃어버려도 안 찾을 수도 있어요. 잃어버려도 구원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왜 구원하죠? 사랑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서 그래요. 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해요. 창조해가지고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왜? 하나님이 맨날 뭐 해야 되니까? 섬겨야 되니까. 그 섬김의 대상이야. 그래서 그 섬기는 일, 사랑을 주는,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사랑이신 하나님 자체도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아이고, 만들어봐야 맨날 내가 뭐요, AS하고, 뭐, 돌보고, 뭐, 이런 거 귀찮다. 아, 그냥 혼자 살래. 그래서 요즘 이 사회가 자꾸 뭐가 없어지는 사회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사회. 그러니까 결혼도 필요 없고, 애 낳는 것도 필요 없고, 혼자만 뭐요? 뭐 하면 돼? 소위 요즘 말로 enjoy, 즐기면 돼. 혼자만 즐기는 걸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내 혼자만 즐기는 것. 그거를 쾌락이라고 그래요. 혼자만 즐기기 때문에 사랑이란 거는 상관없어. 그 내가 내 느낌에 아 좋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여러분 뭐를 연구를 해봤냐면 이 불행한 사람들은 다 이제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 행복하다는 사람은 건강 상태가 어떻게 다 좋을 거라고 생각. 했는데 알고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행복하다고 하면서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이상하다. 행복한데 왜 건강 안 할까?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행복하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면역력을 조사를 해보면 약해요. 그러면 행복에도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어. 해보니까, 나는 행복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혼자만 즐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쾌락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좋다고 하면서도, 행복하다고 하면서도, 면역력이 약해. 그럼 혼자만 좋은 거는 뭐가 없는
행복이에요. 사랑이 없는 행복이야. 사랑, 남을 도와주고 돌보고 어떤 상대방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런 마음이 없이 네. 즐기는 것을 쾌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들어간 행복이 진짜 행복이고 사랑이 빠지고 나 혼자만 enjoy 하면 된다. 라고 하는 행동을 쾌락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쾌락은, 수고한다는 개념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나 혼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것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데는 사랑이 없어. 이기적 사랑이 바로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 네가 나를 내 원하는 대로 해줄래? 안 줄래? 해주면 사랑할 거고, 안 해주면 미워할 거야. 그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랑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 사랑 받는 그 자체가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사랑 받으면 기분 좋죠. 그렇죠. 그래도 나의 유전자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유전자에 생기를 줘서 내 유전자가 꺼졌어도 다시 켜지고 망가졌으면 다시 회복되게 하는 그 힘은 바로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면서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만, 안에만, 생기,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 탕자의 아버지도, 아버지도, 다 알면서, 이놈이 도망갈 거라는 거 다 하면서도, 그리고 아주 나쁜 놈이란 걸 다 알아. 도덕적으로. 왜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돈 내놓으라고 할 만큼. 그런데 그 돈을 주는 것은 재산 주는 것은 무슨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돈보다, 나는 돈보다 네가 더 중요하다. 박수. 요즘 세상은 안 그래.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이 아버지의 비유. 참, 이 위대한 아버지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아들이 떠날 때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이 거지가 될 거를 다 아셨고, 그리고 거지가 되면 지가 갈 데가 없으니까 돌아올 거다. 그런데 돌아올 수 있도록 다 장치를 해놨어. 왜? 어떻게 장치를 해놨어? 돈을 줬으니까. 돈 준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네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해도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돈을 주니까 아버지는 인연을 끊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연을 끊지 않고 네가 이렇게 나와도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거지가 되니까 굶어 죽을 지경이니까 어떻게 아버지께로 갈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안 했으면 돌아갈 수 없죠. 왜? 돌아가 봐야 몽둥이로 때려 죽으면 그렇게 할 텐데. 우리 아빠는 나를 아직도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런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나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위 이 탕자의 비유는 무조건적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읽으면 그 부분을 다 놓칩니다. 그 아버지가 그 왜 줬을까? 뭐 이런 거에 의문도 안 생기고 또 의문이 생겨도 그 참 이상하네 이러고 일단 지나가 버려.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는 아무런 보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돼버리냐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처럼 돌아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로 변질이 돼버려. 그렇죠. 주로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렇게 되면 그래도 돌아와가지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알았다. 그런 조건적 하나님 이야기가 돼버려. 그런데 그런 얘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다 아주 그렇죠. 아 그렇게 문장을 다 그 쓴 것이 참 보면 야.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잔치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기쁘다, 이거예요. 자, 온 동네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풍속이 그랬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시골에서,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제일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잔치국수. 그게 잔치국수예요. 온 동네 사람들하고 다 같이 잔치할 때 먹는 국수, 잔치국수. 그래서, 그때도,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아들이 돌아와서 회개했으니까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거를 찾은 거야. 예?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하고 똑같다, 나한테는. 그만큼 나는 기쁘다. 뭐가 돼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문의 똥칠 하고 돌아왔습니다. 불구하고. 네.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없다 이거지. 박수.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거지. 아시겠죠? 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만든 목적은 뭐예요? 사랑을 주기 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해. 그래서 온통 사랑이 얘기예요, 사실은. 이 성경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빠지면 더 이상 성경은 진실이 아니야. 뭐가 돼버려? 진실이 아니면 뭐가 돼버려요? 사실이 돼버려요. 진실과 사실은 다르다라는 강의가 일부 강의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들어보시고, 그것은, 진실과 사실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잠깐 한마디만 하고 제가 지나갈게요. 이 요스미트 폭포, 아, 아름답죠. 그렇죠. 이게 높이가 폭포 높이가 얼마 된 줄 아세요? 1km야. 1km보다 25m 적어요. 975m. 폭포가 1km라니까. 네. 우리 설악산 올라가면 비룡 폭포 가면 몇 킬로가? 비룡 폭포 100m. 아니요, 한 20m 될 거예요. 정방 폭포. 여기 이제 토항성 폭포는 한 300m 돼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조금 흘러가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크으, 멋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 그러게? 그 뭐,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건데.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맞아요. 사실이야, 그거는. 그러나, 그, 아름다운 요세미트 폭포의 아름다움을 모르면 그거는 사실만 아는 거지, 이 폭포의 진실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름다움, 그 사랑, 진선미가 빠지고, 그냥 있는 그 사실대로만 보면 우리 유전자는 안 켜진다.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을 사실대로만 보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늙으면 죽어서 병들고 흑돼버리는 사실이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지. 그게 사실에 속지 말라 이거죠.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사실대로만 본다면 우리 인생에 뭐가 빠진 거예요? 사랑이 빠진 거지. 그렇죠? 그 사랑을 가치 없이 취급하는 인생.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아, 나는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만들어진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구나. 그 사랑 안에서 살 때 내 삶이 아름답지. 그렇잖아요. 그것이 뭐
먹고 자고 일하고 싸고 그다 누구나 다 하는 거 하다가 뭐 그래서 나이 들어서 죽으면 흑돼버리면 끝나는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유전자가 어떻게 쫙 꺼져가요. 왜?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암 환자가 당신 병원에서는 통계적으로 통계는 통계를 우리가 통계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통계적 진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통계적 사실대로 하면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그건 통계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통계 자체에도 그 진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통계에는 통계적으로 볼 때 6개월이다. 그럼 그거는 통계적인 사실에 불과하지 진실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통계 그러면 여러분 통계학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통계는 이렇게 이제 통계 그 그게 있잖아요. 그래프가. 네? 예, 네,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 5%, 10%, 뭐, 여기는 50%, 여기는 90%. 예. 네. 이런, 통계는 다 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 이렇게 보면요. 참 놀라워요. 맨날 일주일 간격으로 참 희한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거 매일 봐요. 참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탁 올라가면 뭐예요? 반드시 또 내려와요. 그래서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요. 이렇게 탁 되어가고 있어요. 지난 2년간 계속 이러고 있어요. 아직 희한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벨커브라고 그래요. 벨은 뭐예요? 종, 이렇게 종처럼 생겼잖아. 커브. 커브는 곡선이에요. 커브 돈다 그러잖아요. 샤 곡선을 돈다.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종곡선이라고 그래요? 예? 네?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표준 정규. 예, 표준 표준 정규 분포 표준 가 있는데 근데 여기 이 부분이 거의 막 75%. 그러면서 자 이렇게 여기는 뭐 한 1%, 네, 여기도 1%. 그러니까 통계가 말하는 것은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는 것은 여기. 그래서 이거 이제 여기 얘기를 하지만 통계는 반드시 이 양 끝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속하면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통계적인 선고를 받아도 이게 있는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여기 얘기를 해줍니다. 뉴스타트는 어디 얘기를 해줘? 여기 얘기를 해줘.
여러분, 이렇게, 그 6개월이라고 해서 다 6개월밖에 못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통계학적으로도 이런 예외가 있다. 여러분은 예외가 되어야 된다. 이 예외가 되는 사람. 자, 그래서, 이제, 6개월 산다고 그랬는데,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여기 사람들은, 6개월밖에 못 삽니까? 이래가지고, 2주 만에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 그것도 예외야. 아시겠죠? 여기는 뭐예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 그 호랑이가 누구요? 암이요. 내가 암이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아는 것이 힘이다. 진리를 알아라, 이거지. 예.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질병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속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의사들이 얘기를 해주면 그것이 맞다고 확 믿는 사람들이야. 여기 속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거는 통계고 나는 다르다. 왜? 나한테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다. 네. 그래서 통계도 잘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이거 되지 않은 거죠.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상당히 7, 8년 됐나? 일정함. 그 병원서는 이제 가만 없다. 그래서 여기 왔어. 그래서, 그래서 들어가서, 잘 살았어. 그동안에 아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적. 육종 암에 걸려서는 걸리면 그거는 거의 뭐, 1년, 2년 이내 뭐요. 끝이야. 그건 뭐 약이 없으니까, 약도 없고, 약이 있다고 또 뭐 낫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식이 없길래, 죽었나? 그랬는데, 어저께 저녁 왔어. 재발됐대. 아시겠죠? 와, 육종이 그, 육종암 환자로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건강하게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 뉴스타트 효과를 상당히 본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성경적으로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도 그래도 산에서 그렇죠. 환경이 좋은 데서 건강식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정말 좋아졌었는데 최근에 와서 확 스트레스를 받고 그 너무 또 방심했고 다 낫네 이거 뭐 쉽네 이래가지고 그렇게 돼서 이게 나아가 뉴스타트로 나아가면서 또 다시 스트레스가 왔을 때 정말 그럼 재발해요. 또 유전자 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무장을 탁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걸 알고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어떤 같은 상황에서 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맷집이 좋아져야 돼. 맷집이.
아시겠죠? 맷집이 약하면 그냥 부러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뉴 스타트 그룹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이거를 맞다고 믿는 그룹. 여기는 그거는 통계에 불과하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믿는 데가 있다. 그러면 예외에 속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통계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상 분포, 영어로는 normal distribution. 정상적으로 여러 종류의 결과가 나오지만 정상적인 분포도에 불과해. 그러니까 양 끝은 뭐예요? 예외 그룹이야. 아시겠죠? 정상보다 더 빨리 죽는 사람 있고, 정상하고 상관없이 놔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거를 정상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과 진실의 차이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아버지가 선언합니다. 아, 그 집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과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다 와 하니까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여준 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놈이 이렇게 돌아와도 나에게는 이런 잃어버린 아들이고 죽었던 아들이야. 죽었던 놈이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린 놈을 내가 다시 찾은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랬더니 다 뭐요? 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다 즐거워했다. 자, 이제 문제는 맏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탕자를 맞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은, 그래서 이 탕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세리. 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세리 같은 놈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세리들을 좋아하고 그러냐. 그래. 왜 그런지 알아? 자, 둘째,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은 바로 세리, 죄인의 역할이야. 그런데 이제 첫째 아들은 착해. 첫째 아들은 착해요. 일 열심히 해. 네. 그래도 아버지가 시킨 대로 잘해. 그래서 이 맏아들은 누구란 얘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리와 바리새인, 탕자와 큰아들, 딱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이야? 그렇게 물으니까 그 종이 대답하되
여기 자, 조심, 주의해서 봐야 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 당신의 동생. 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건강한 뭐요? 몸. 돈을 다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뭐만 왔다? 몸만 왔다.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까, 그 큰아들이, 형이, 노했습니다. 열받았어. 무슨 이런 잔치가 다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형이 이렇게 화를 냈다. 하는 것은, 여러분, 동생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 왜 사랑하지 않아?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들은 사랑하지 않아야 돼. 다 그 우리들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다 우리예요.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야, 들어가자. 그랬더니 형이, 맏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 나와 내 친구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 이건 뭐요? 보상이 없었다. 내가 지 착한 놈한테는 무슨 보상을 했습니까? 이 자식 돌아온 놈은 보상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이러십니까? 큰아들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건 다 이게 우리 얘기야. 아시겠죠? 그거는 뭐냐면, 아침 8시에 포도원에 와서 일한 그 일꾼들이 불평하고 똑같아. 아니, 한 시간밖에 일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우리 얘기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그거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면 그런 생각 자체가 틀렸다. 그게 악한 거다. 이거야. 왜 사랑을 주는데, 잘난 놈은 더 사랑해주고, 못난 놈은 뭐예요? 덜 사랑.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죄다. 이 말이야. 악이다.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참 익숙해지기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왜? 근본적인, 바탕에 깔린 사고방식이 완전히 뭐예요? 다르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무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장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 사단이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은 이게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천사장 루스벨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현재 우리들은 그 조건적 사랑, 즉 사단 쪽의 생각을 우리는 이 지구에는 누가 와 있는 데니까, 사단과
그 사단을 따르는 악령들, 악의 천사들이 와 있는 곳이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의 생각, 조건적인 생각을 받은, 그리고 그게 우리의 유전자에 배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몸은 죄의 몸이라고 해요. 또는 사망의 몸. 죄된 육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에 꽉, 어떻게, 가두어져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래서 이거는, 이것의 종말은 무엇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죽음밖에 없어. 죽어야만 내 속에 있는 조건적 생각도 없어지지. 그래서 죽어야만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 죽음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에게 죽음을 대신, 우리 대신 죽어. 그래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어떻게 샀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샀느니라. 그 말은 내 아들의 피, 내 아들의 죽음으로 너희들의 죽음을 대신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모든 인간들을 이제 하나님은 샀으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께 속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어주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그 믿는 자들을 내가 이 죄의 몸을 어떻게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늘에 영적인 몸으로, 천사와 같은 몸으로 재창조해 주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보상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얼마나 착합니까? 이렇게 착한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저거 너 착하니까 이게 상으로 준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이게 맞는 생각이야. 그게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희 바리새인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다. 나는 네 동생 같은 놈도 어떻게 조건 없이 너도 사랑하지만은 네 동생도 나는 똑같이 사랑한다. 아, 아침 8시에 온 일, 8시부터 일했거나 1시간밖에 일 안 해도 나는 다 같이 차별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요즘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은 아주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게? 아, 그러면 교회 안 다니고 뭐 술 먹고 싶으면 문제집 먹고 뭐 바람 피우고 싶으면 바람 피우고 하다가 이제 내가 만약 이제 어떻게 해서 뭐 교통사고 나서 죽게 되었다. 그러면 죽기 바로 직전에 믿습니다. 그러면 되겠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대답해 주기가 참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 그래서 성령을 받고 아니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이런 말, 이런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들으면 와,
감동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리고 뭐, 뭐 좋네요, 그거 뭐. 술 먹고 뭐,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 되면 교회 갔지 뭐. 본질적으로. 그래서 겉으로 보면 다 교회 나가는데 성령을 받았냐, 받지 뭐예요? 안 하냐. 그 말은 진심이냐, 폼이냐.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나가느냐. 조건적으로 교회에 나가야 천국을 보내주니까 가느냐. 그걸로 나뉜다. 그게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의 다른 점이다. 그게 양과 염소가 다른 점이다. 그게 오른쪽, 왼쪽이 다른 점이다.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형태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결국 그 핵심은 뭐예요? 기름. 내 등에 기름이 있느냐. 그래서 그 기름이 있기 때문에 불을 붙여서 깜깜한 이 흑암을 밝히고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럼 뭐, 마음대로 술 먹고 뭐 하는 사람은 영적 어둠을 밝힐 수 있어요? 없지. 내 마음도 밝힐 수 있어요? 어두운 마음도 없지. 그게 다예요. 큰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를 다 나가면 성경책 다 들고 등잔 다 들고 댕겨. 그러나 불이, 등불이 켜진 사람하고 안 켜진 사람은 천지 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알쏭달쏭하고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신 분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정말 감동받고 싶습니다. 내가 감동하는 척 할 필요가 없어. 나는 아직도 별로 이렇게 감동이 오지를 않는구나. 그러면 나의 관심사는 이 세 속에 더 뭐예요? 이 조건적 세 속에 더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정말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에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돼. 그래도 안 되면 자꾸 하면 돼. 그래서 그러면 반드시 어느 순간 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서 마침내 눈물이 촥 흐르는 그런 순간. 그렇구나. 눈물이 나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자꾸 그럼 눈물이 나야 되겠네.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얘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말로 표현을 잘했다 싶은데 나중에 반응을 보면 박사님 그럼 눈물 안 나는 사람은 안 받은 겁니까? 이래서 그래서 성령 얘기는 참 어려운 얘기구나. 그거는 그 무슨 성령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망고가 얼마나 맛있어요. 망고. 한국에는 망고가 또 너무 비싸고 망고 종류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 망고라는 과일이 우리 김병원 선생 잘 아시겠네. 네? 망고.
망고 얘기보다 두리안 얘기를 합시다. 두리안 먹어본 사람 별로 없어. 이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지역에서는 과일 중에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 먹어보면요, 예, 이거를 무슨 맛으로 먹냐? 그런데 이제 망 그러니까 두리안도 시시한 그 걸리면 하나도 맛대가리 없어요. 그런데 잘 있고 망고 두리안 종류가 아주 많아요. 제가 말레이시아를 한 몇 번 다녀왔는데 말레이시아에 망고가 정말 많아요. 그 막 길에다가 막 쌓아놓고 그 사람들이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차를 대놓고 그 이제 이런 식탁 쫙 긴 식탁 뭐 여러 명 앉아서 해서 탁 앉으면 그 망고 종류가 쫙 있어요. 그래서 망고를 잘 이렇게 유전적으로 교배를 해가지고 맛이 좀 다르게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주세요. 한번 그 자리에서 까가지고 탁 가지고 먹고 또 운전하고 그. 타고 가면서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망고 맛 얘기를 해봐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안 먹어보면 몰라 결국. 결국은 뭐예요? 먹어봐야 돼.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해서 하나님 사랑에 푹 빠질 수가 있어. 아시겠죠? 자, 염소 새끼라도 주워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사랑보다는 착하다가 중요한 거야. 법을 잘 지킨다.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랑을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어떤 법인데? 최고의 법. 그러니까 그 최고의 법이 사랑이고, 결국 그 사랑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이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다. 이거죠. 자, 자, 염소,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주워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틀렸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도전하고 거기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착하면 된다. 지금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돼 있어. 착하면 돼. 또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목사님. 저는 착하게 살 겁니다. 그 이렇게 착하게 살면 뭐 구태여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참 착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착하다, 선하다, 의롭다, 완전하다. 라는 기준이 어디와 있는 거요? 자기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선하심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모르면 나 정도면 착해 안 착해? 여러분 저 착해요. 여러분도 다 착하잖아. 우리처럼 맡은 일 완전하게 그렇죠. 완벽하게 끝내고 책임감도 강하고 얼마나 착해요. 그런데 우리보다 안 착한 사람 보면 미워 안 미워? 우리는 착하니까 그 자식이 얼렁뚱땅 해놓은 일을 뭐예요? 내가 뒤치다꺼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운 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그 일 대신 해주면 주위 사람들은 착하다 그래 나보고. 근데 내 속은 죽일 놈이야 그 자식이.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죽일 놈 억울해 죽겠어.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착하다 그러니까 해야 돼 또. 그게 스트레스요. 그래서 암 환자들의 성격 유형이 대충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는 착한데 이 안 착한 놈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게 스트레스. 그러니까 안 착한 놈들은 너도 안 착하네. 나도 안 착하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살아. 그래서 우리들의 착함은 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누구한테 비교하면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표준이 높아 최고의 그 선,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사랑을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예, 그러니까 그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죽어 마땅할 죄인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지. 그렇죠? 이 감사.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의과대학 댕길 때 십자가를 생각해, 그건 누가 나보고 뭐 죽어 달랐어? 왜 그랬어? 그 내가 어째서?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줬냐? 그러니까, 나 정도면 충분히 착해! 그게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들이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 큰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것도 막 삼켜버렸대. 와. 이 삼켜버린 누구? 이 아들이라 그래요. 이게 번역이 조금 부족하게 되는데,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당신의 아들이라 그래. 왜? 이런 놈이 내 동생이라고요? 나 안 해요. 이건 당신의 아들일 뿐이야. 이게 사단이야. 착한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단은 다 나쁜 놈들이라고 알죠? 이게 진짜 착한 사단. 이 아들, 자, 우리가 그걸 한번 봅시다. This, 이, 그 다음 아들. 누구의 아들? Yours. 예. 이 당신의, 이게 yours, 당신의죠. 당신의 아들. 예. 그, 이게, 이제 이 아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부정확해. 그, 이 당신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도 포함했대.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큰 아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재산 줄 때부터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근데 이 새끼가 또 돌아왔네? 그런데 막,
살찐 송아지 제일 좋은 거 잡아가 잔치하네? 뭐 하는 짓이야? 조건적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사고방식에 이해가 된다는 거 하나님이 아니야. 이 아들이 왔다. 그렇죠. 자, 삼킨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말이 됩니까? 이 말이야. 말이 됩니까? 그게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이 나를 보면 이렇다 이 말. 나를 보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이 아버지가 묵사발됐어. 아버지가 묵사발되면 그런 놈 가만 놔둬야 되는데 아버지를 모욕했어. 아버지 묵사발시켰어. 그러면 이상구가 아버지 곁에서 뭐라 그랬게? 이놈의 새끼가 어디 누구 앞에서 이 애비를 모욕하고 있어. 말이 안 된다고? 나가, 이 새끼. 하나님은 이런 큰아들도 나가라고 하지 않는다. 자기가 모욕을 당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모욕을 당해요?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 때문에 모욕을. 그 무조건적 사랑이 모욕을 당해요. 아버지가, 그 모욕을 당한 아버지가 화 안 내요. 안 내고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뭐요? 네 거라고. 네 거, 내 거가 없다고. 염소 새끼. 그거 상관없다고. 모든 게 네 거야.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착한 일,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또 좀 상 주고 그래. 어, 잘했구나. 어, 내가 이것도 상급으로 줄게. 이런 사고방식을 하고 있대. 철저히 조건적 사고방식. 자, 너는 항상 나와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모두가 다,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자, 보세요. 큰아들은 동생 보고 뭐라 그랬어? 이 당신의 동생이라, 아, 당신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네 동생 아니야. 왜 그렇게 사랑이 없냐?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당신의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는 말은 정말 모욕적입니다. 그렇죠? 당신이 이런 걸 낳았는데, 이런 놈을 낳았는데, 이런 놈이 돌아왔다고 뭐 잔치를 하신다고? 말도 안 된다는 얘기. 아버지는 뭐라 그래? 네 동생. 이런 놈이라 그러지 마. 얘는 내가 낳았잖아. 그러니까 네 동생이야. 나는 내가 낳았으니까 이 아들도 사랑하고 너도 뭐요?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옛날에 어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대통령 해먹기 힘들다고. 그렇죠? 하나님 해먹기 진짜 힘든 거예요. 이 내 동생은 사랑이 배어 있잖아.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온 것과 같잖아. 우리가 이놈의 자식 잃어버릴 뻔했잖아. 그렇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당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연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안 당연한 거야. 아시겠죠? 그만큼 하늘과 땅 차이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이것이 이 아버지의 동생에 대한 이 아버지의 사랑이 마땅하다고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드디어 아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 당연한 거구나. 오후 4시에 와서 일 1시간밖에 안 해도 하루 종일 임금을 줄 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일꾼들은. 그게 당연한구나. 우리에게는 그게 당연하지. 당연히 틀렸지.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게 당연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네? 여러분 속에 뭐가 있든 상관없어. 당연히 사랑. 그것을 알면 우리가 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 저런 놈이 천국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그렇죠? 교회 댕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교회 헛댕긴 거야. 우리들의 눈에는 저런 놈은 천국, 뭐, 절대로 가면 안 될 놈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저 사람도 천국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신다. 그렇게 보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사랑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그 사랑으로 다 켜지고 회복돼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